모두들 털하입니다. 자 여러분, 드라마성이라는 단어, 여기가 이제 문제입니다. 여기가 바로 핵심적인 회색지대. 명확한 용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영역이 있어요. 이 작법의 세계는 말이죠. 아주 명료하고 뚜렷하게 딱 정리가 된 부분이 이 영역이 있지만 동시에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싶은 모호한 개념들도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플롯 이러면 플롯 다 알고 있지 여러분? 알고 있다고 생각할 거야. 많이 들어봤으니까. 근데 솔직히 서사학 연구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플롯의 개념과 실전에서 쓰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플롯이란 용어의 의미가 약간 달라요. 그거 정리시키는 거 정말 되게 어려워, 정리하는 거. 드라마성, 드라마틱. 자 요거 몇 가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이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세히 물어봐서 자세히 소통을 해서 그 중에 어떤 의미인지를 잡으셔야 돼요. 사실은 브래드 피트 작가님께서 이 담당자하고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 고치면 어떨까요? 아니면 이 방향으로 가면 좋을까요? 요렇게 소통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말하는 드라마성이라는 게 이것인가? 하고 잡아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일단 한 가지, 지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흘러가는 작품에 대고 드라마성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야? 조금 더 캐릭터의 내면, 정서에 대한 부분,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정답이란 게 아니고 몇 가지 예시 중에 하나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야 이건 너무 트릭도 재밌고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촘촘하고 앞뒤가 아다리가 잘 맞아. 근데 주인공의 정서가 너무 메말라 있고 보고 있는 나도 독자도 관객도 사실 정서적으로 움직이진 않아. 그냥 머리 쓰는 재미만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좋은 작품도 있는데 요거는 조금 더 이 캐릭터들이 어떤 그 정서와 감성과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줄여서 드라마성이 부족하네 라고 말하는 분이 계세요. 이것인지 아니면 드라마성이라는 말을, 드라마틱이란 말을 제일 쉽게 번역하면 극적 구조라고 하거든요. 극성, 극적 구조, 극적 어떤 그런 거라고 해요. 극화시키다. 그 극적이라는 표현에서는 뭐냐면 낙차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낙차, 즉 이야기가 잔잔하게 흘러가. 특히 스릴러니까 더더욱 이야기의 고저가 차이가 별로 없어요. 이러면 약간 이거 극적이지 않은데? 드라마틱하지 않은데? 드라마성이 떨어지는데?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뭔가를 얻는 것 전에 아주 큰 절망을 주거나 뭔가 해소되기 전에 아주 큰 긴장을 주거나 목숨을 구하기 전에 아주 큰 위험을 주거나 뭐 화해를 하기 전에 엄청 큰 갈등을 겪거나 이렇게 극적 구조를 롤러코스터의 낙차를 키워주면 그러면 이거 드라마틱해졌네. 이거는 극적으로 변했네. 이렇게 약간 반응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예시를 두 가지밖에 없지만 드리는 이유가 뭐다? 이 용어를 혼재해서 쓴다. 제일 좋은 건 뭐다? 그 말을 하신 담당자님께 이런 의미인가요? 이런 방향으로 수정하면 좀 나아질 거란 뜻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게 제일 좋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지금 현직 담당자이신 정한길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애매할 땐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정원은 이제 작가님하고 소통하는 담당자의 멘트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셔도 좋아요. PD들도 담당자도 여러분 직업인입니다. 프로페셔널이에요. 어떻게든 월급 루팡해가지고 쉽게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나 있겠지.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기 직업 윤리를 갖고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물어보는 거 가지고 뭐 이런 것도 못 알아먹냐 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담당자 이상한 사람인 거야. 더 투명한 소통을 통해서 어디가 중요합니까? 결과물이 좋아지는 게 중요하죠. 결과물이 안 좋아지면 작가만 힘듭니까? 담당자도 큰일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통을 시도하는 게 너무 긴장되신다면 이번 기회에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걸 권합니다. 자 우리 뭐죠? 우리 만화 공정 뭐예요? 뭐 기획, 뭐 발상, 뭐 구상하고 스토리 쓰고 콘티 짜고 그 다음 어떻게 배경 얹고 대생하고 펜터치하고 채색하고 편집하고 보정하고 끝내죠?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이 공정의 뒤쪽에 하나 더 있어요. 소통하고 수정한다. 무슨 말이야? 담당자하고 소통하거나 내 작품을 보여줄 플랫폼하고 소통한다. 이게 원고의 공정 중에 하나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냥 나는 그림 땡 그렸어. 자 이제 소통은 내 업무가 아니야. 이거는 직업인으로서는 약간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통과 피드백과 수정 등등등도 이 원고의 공정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는 게 직업적으로는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브래드 피트 작가님께서 회사 투고 메일로 피드백을 받은 거라서 자세히 물어보기가 좀 그랬는데요. 작가님 답변으로는 제 작품의 부족함이 명확히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말씀드린 예시를 들으면서 약간 스스로 좀 느낌이 왔어요? 그럼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브래드 피트님 다행이네요.